Unit 11, great jobs, great jobs, great는 아주 위대한, 멋진, 훌륭한 이런 뜻이죠. 오케이, job은 뭐가? job은 직업, 직업인데 직업에 여러 가지 직업이니까 s가 붙었어요. Great jobs.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살펴봅시다. eel, eel 이라고 나왔어요. eel이라고 읽어요. eel 이거는 형용사로 아픈 이런 뜻이에요. 아픈. 아픈 이어 이어 다음 자 다음은 스마트 스마트는 뭘까요? 이것도 형용사로 똑똑한 아이고 영어가 나왔네 똑똑한 또는 현명한 뭐 이런 뜻이에요 스마트 스마트 자 같이 읽어보세요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거는 트레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레인이 뭐지? 트레인 명사로 기차라는 뜻이 있어, 트레인,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트레인이 동사로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다, 트레인, 트레인, 훈련시키다, 트레인. 오케이. 그다음에 브레이브, 브레이브. 이건 여러분 아는 단어겠죠, 아마? 뭐야 이거는 브레이브, 용감한, 용감한 뜻입니다. 브레이브, 브레이브. 자, 이 글씨를 보면서 읽으세요. 뭐야, 책에다도 쓰고. 그다음에 클라운, 클라운, 클라운은 어떤 이름이니까 명사죠. 이거는 광대, 광대 영어 썼다가 한국말 썼다가 막 자판 바꾸니까 좀 작가 정신이 없네. 트릭, 트릭. 자, 트릭은 이거는 이제 마술이란 뜻도 있고 또 얘가 속임수. 이런 뜻도 있어요. 속임수. 마술은 사실 뭐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잖아. 그죠?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트릭. 트릭.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케이. My family has 나의 가족은 가지고 있어요. has는 가지고 있다. 가졌다 이런 말이죠. 뭐를 great jobs. 잡스니까 앞에는 어가 없어야 돼요. 그죠? 아주 멋진 훌륭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has my grandpa 나의 할아버지는 입니다. 뭐예요? a doctor 의사이세요. 이런 말이고 he helps 그는 도와줍니다. 누구를? ill people. ill people. ill이 뭐였지? ill. 자, ill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ill. ill. 영어로 써줘야죠. ill은 형용사로 아픈 이란 뜻이 들어갔어요. 그죠? 형용사. 형용사는 왜 태어났을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났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어디서 꾸며주냐면 명사 앞에서 꾸며줘. 명사 앞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아, 보면 여기 아픈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니까 ill people. 그죠? 아픈 사람들 사람은 명사잖아 그죠? 아픈 사람들 그래서 여기가 아픈 사람들 ill people이 된 겁니다. ill people. He is smart. 그는 아주 현명하세요. My grandma 할머니는 is a nurse. 와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사이시면서 간호사이시네. 멋지네요. My grandma is a nurse. She helps. 그녀는 도와줍니다. sick도 아픈이란 뜻이야. 일과 똑같은 다른 뜻이에요. ill. 그다음에 이건 sick이라고 합니다. sick 아픈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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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역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죠. 이것도 형용사예요. She is kind. kind 친절한. 그녀는 친절한입니다. 이게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녀는 친절해요. My uncle. 나의 삼촌은 is a trainer, trainer 훈련시키는 사람, trainer.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전에도 한번 배웠었을 텐데, 트레이니 동사로 훈련시키다, 그러면 훈련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er을 붙이면 er을 붙이면 이제 사람이나 어떤 도구가 돼. 도구.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드라이브가 뭐야? 운전하다죠. 여기다가 이어를 붙여. 근데 이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어 이를 하나만 하나만 쓰고 드라이버.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운전사가 되는 거야, 운전사. 또 우리가 it이 먹다예요. 뭐예요? 먹다시. 아, 선생님 말해버렸네. 먹다지. 여기다가 이어를 붙이면 eater.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기억하고, 그래서 트레이너가 바로 트레이너가 여기서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삼촌은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He trains, 여기도 동사로 쓰였네. 그는 훈련시켜요. Tigers, 호랑이를. He's brave, 그는 용감합니다. My aunt, 나의 이모는, 이모 숙모, 이모는 is a circus clown. 오, 서커스에서 하는 광대예요. 서커스 광대입니다. She does tricks. Does tricks. 여기서 does. 이것도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보자. 글씨 쓰기 나와라. 여기다 씁시다. Do trick. Do trick 하면은 tricks 합시다. Do tricks 그러면 마술을 부리다, 마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Do. 근데 여기는 왜 does가 됐을까? 왜 does가 됐을까? 아는 사람? 앞에 does 앞에 주어가 she야.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주어가 여기서 이제 이 위에 거를 봅시다. 이 do 여기다가는 I이면 I do tricks가 되는 거야. I do tricks. 그럼 여기 이제 마침표도 딱 있어야겠죠? She 때는 does가 되는 거야. She does tricks. 오케이, 마침표. 오케이. I do, she does. 그래서 여기에 does가 온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Alright, 좋아요. She's funny. 자, 그녀는 어때?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I want, 나는 원해요. To do, 하는 것을 원해요. Want 다음에는 to 하고 동사가 와. 그러면 요 동사 하는 것을 원해요. 이런 말이야. I want to do. 한꺼번에 I want to do. 한꺼번에 읽어도 돼요. I want to do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원해요. 이런 말이죠. 역시 또한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나도 이 모든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말이겠죠. 오케이. 선생님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줬어요. 자,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한번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힘들어, 그건. 아주 슈퍼 천재 아니면 힘들어. 그러니까 슈퍼 천재를 할지라도 자꾸 반복하면 좋은 거예요. 꼭 반복해 주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My family has great jobs. My grandpa is a doctor. He helps ill people. He is smart. My grandma is a nurse. She helps sick people. She is kind. My uncle is a trainer. He trains tigers. He is brave. My aunt is a circus clown. My aunt is a circus clown. She does tricks. She does tricks. She's funny. She's funny. I want to do all these things too. I want to do all these things too. 오케이, 좋습니다. 큰소리로 잘 따라해 주셨을 걸 믿고, 자, 동영상 보고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해주세요. 바이바이.